마오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지속해서 복음 전할 렘넌트가 일어나는 대회를 두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셋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7월 22일 원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7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7월 19일까지 위아점KR에서 등록받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파수꾼의 리더란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위아점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차 2023 세계 렘넌트 대회가 렘넌트 망대 25시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메인타운인 대구 하나교회와 각 지역 핵심타운에서 진행됩니다. 8월 4일엔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이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대회 등록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부터 티켓을 배부합니다. 등록은 위아.kr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이 오후 2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WRC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26일 수요일까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분들은 참석 가능합니다. 제26차 2023 세계 렘넌트 대회 기도카드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곧 있을 대회를 통해 237 나라 곳곳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8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에 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2층 로비 벽면에 대회 준비에 필요한 팀을 나눠 부착해 두었습니다. 팀원 총 6개로 안내팀, 시설안전팀, 방송지원팀, 의료지원팀, 식사관리팀, 차량관리팀 중 봉사 가능한 팀 하단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대학선교국 대경지부 수련회 블루 페스티벌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포항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22명 참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1구역 김시온 B 신학생 이이슬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